키 형이 잘하다 그지? 와 또 올라가. 하시마 아빠가발 AJL 37 세 번째 영상 보도록 할 건데요. 훈씨 네. 근데 지금 소문이 났어요. AJL 보시다가 눈 멀 뻔. 눈물 때문에 눈이 부어가지고 요즘에 AJL 보면서 계속 눈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냥 많이 이길 수 없어. 아 진짜 이건 오늘 본 영상은 언니자크리의 콜바. 벌써부터 막 설레이지 않아요? 이거 진짜 와 시작부터 소름이 돋고 시작하는 거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선소름 후 감상입니까? 얼니 자크리의 골반 렛츠 고! 와 벌써 막 전주부터 슬퍼. 그래 아. 진짜 너무 멋있다. 진짜 안정적이다. 와. 아, 이 테크닉이. 진짜 호흡을 잘 쓴다. 와. 넘어. 점점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 이 멜로디. 아. 와 너무 테크닉이 완성도 있어. 와 아 일단 막 그치 너무 좋아. 키 형이 잘하다 그지? 그렇게 깔끔한가 보니? 와
끝이 어디야? 끝이 어디야? 진짜 대박, 대박. 와, 아, 테크닉이 왜 이렇게 완성도 있어. 너무 멋있다. 와. 안경 써요, 빨리 안경 써. 지금 다 지금.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다 지금 손을 달았어요. 아, 뭐지? 와, 반칙이라고 하죠 이거를. 곡이 좋죠. 가창력 완벽하죠. 편곡 완벽하죠. 맨 마지막에 흠뽑 낼 때 막 소름돋으면서 막 눈물이 확 나는데, 와, AJL 가신 분들은 휴지를 미친 게 없었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분들 없을까? 이미 손수건이랑 옷 다 닦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자꾸 콧물 난 거 눈물이 나요. 막 감동 받아요. 감동이 오니까. 그렇죠? 와, 이게 참고 보여서 시청합니다. 네, 감정 표현부터 테크닉 이런 것들이 힘드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아인스타인 작년 출산자 엄청난 경험을 노래로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얼니 자크리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. 그러니까. 아, 그냥 뭐라 말할 게 없어요. 너무. 그지. 진짜 최고. 출발. 아. 네, 오늘도 AJL 37 여운이 가시진 않는데 너무 너무 놀랍게 봤고요. 형도는 다음 AJL 37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바이바이.